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 진짜 많이 달고 문자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항상 응대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급한 일 있으면 저녁이라도 전화를 하십시오. 아니, 네. 요즘에는 저녁에도 계속 일해갖고 아. 사실 지금도 저녁이에요. 지금 네, 저녁이죠. 감독님? 지금이 뭐 지금 8시 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갔네. 네. 감독님 오늘은 네. 그 재물이 모이는 시기.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요. 네. 사람마다. 우리가 보면은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네. 0점 신점으로.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는 초년에는 돈이 괜찮았는데 지금 돈이 이렇게 힘드냐. 네. 그리고 말년까지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년에는 재물이 많이 고이는 사람이 말 그대로 부모가 특별히 내려주지 않으면은 네. 재물이 많지 않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말년은 괜찮다는 소리 하잖아요. 말년은. 말년은 괜찮다. 네. 말년은 대부분이 괜찮긴 해요. 열심히 산 사람은. 네. 왜냐면 세월 갔는데 그래도 말년이 재물이 제일 많이 쌓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열심히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말년이 제일 좋지가 않죠. 네. 왜냐면 말년에는 그나마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젊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일당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지만 네.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재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말 그 말년에는 재물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사주를 이렇게 써보면은요. 네. 어떤 사람 사주는 진짜 중재벌 되겠다라고 보이는 사주가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재벌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아. 어떤 사람은 뭐 끊임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네. 아, 이 사람은 몇 번은 말아먹어야겠다라고 운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만큼 초년에는 재물이 없었어요. 아, 물론 선생님은. 제가 그렇게 뭘 몰라서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쵸?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집이 부자라고 해서 내가 재물을 갖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멍청하고 지혜가 없으면 가난해요. 솔직히 지금 우리 아들의 아빠 네. 그 집안이요 네. 재벌 집안이에요. 저기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정왕동 네. 번지도 말해줄 수 있어. 은행동 67번지 네. 은행동 67번지 김자 성자 기자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기 아파트들이 지금 어마어마 비싸요. 거기 땅이 전부 다 안 믿어지겠지만 우리 아들의 아빠의 재산이에요. 대단하셨네요. 대단하죠. 네. 근데 제가 왜 돈이 하나도 없을까요? 초년에. 초년에. 그렇게 재산이 많은 집안 저는 왜 돈이 없을까요? 그죠? 네. 제가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우리 아들이 김씨인데 저는 김씨가 아이잖아요. 네. 근데 저쪽 김씨들은 나는 이씨라서 네. 재물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만 네 내가 어떻게 뺏어 뭣도 모르는데 뭘 알고 똑똑해야 그 재물을 소송을 걸고 뺏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뭐 소송하고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선생님 몫을 이렇게 그렇게 뺏을 수 있죠. 있는데 못 하신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왜냐면은 애들 아빠가 그때 나이가 23살밖에 아닌데도 진짜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뭐 좋은 가게? 대리점 같은 거 막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몰랐어, 돈을. 네. 그냥 그거 알죠. 바보같이 생활비 좀 주면 그걸로 쓰고 네. 돈을 몰라. 그리고 우리 목으로 분명히 집을 사라고 목돈이 상속이 떨어졌는데 네. 그거를 아버님이 가져갔어. 얘네들 너무 어려서 안 준다고. 네. 갖고 있다 준다고. 아. 그러면은 그때 내가 대항을 해서 뺏었으면 뺐는데 네.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야금야금 다 쓰셨어. 아이고.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어리니까 그 대리점 싹 엎어먹었어 이제. 네. 경험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재벌 집안이야. 이 집이 진짜 재벌 집안이라
온 집안의 재산을 다 이렇게 상속을 했고, 하다못해 양로원 같은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시흥시 양로원에다도 돈을 부여할 정도로 네. 돈이 많은 집안이야. 네. 근데 나는 총 재산이 몇백만 원도 없었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뭐에 돈 받지 않았는데 지가 멍청하니까 못 찾는 거야. 아.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아들만 내놔라. 10원도 안 받았어. 요즘 애들 같은 소송 걸어가지고 막 돈 다 빼오고 막 애 낳았으니까 애랑 살 돈 덜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돈이라는 걸 모르고 멍청하니까 한마디로. 네. 사람들이 안 믿어줄까봐 궁금한데 네. 정말 재벌 집안 며느리예요, 원래가. 근데 그런 집에서도 나는 빈몸으로 우리 아들하고 10원도 안 갖고 나온 사람이야. 네. 대신 아들만 달라. 애만. 네. 저기도 얘 뺏어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네. 근성이 별로니까 내가 못 살고 이렇게 찢어졌겠지만은 내가 뭘 모르고 멍청하니까. 네. 내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사주에 초년에 돈이 없다니까. 아, 초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약었으면 네. 친정 식구들한테라도 오빠한테라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한 거야 그냥. 아. 때는 늦은 거지. 왜냐면 애 하나 데려가는 조건으로 모든 걸 포기하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아. 근데 나중에 또 돈을 얼마씩 딱딱 생활비로 준다더니 안 주대. 아. 그러니까 나는 초년에 돈이 0이야, 0. 아이고. 0. 네. 그래서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원망했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혹할까? 네. 저 집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애랑 이렇게 너무나 비굴하게 살까? 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내 사주에 초년에 돈이 영원이야. 네. 재벌 집이 있으면 뭐해. 아주 그냥 저기 뭐야. 만약에 그 지금 그 땅 상속을 지금은 좀 그렇고 막 한 10년 뒤에만 했어도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벌인 거죠. 조금 재벌이 아니라. 네. 거기 67번지가 다 포도밭이잖아요. 거기 주변이 전부 다. 네. 거기다 다 아파트를 지금 지었잖아요. 아. 지금 평당 얼마야? 그러게요, 거기 선생님. 탁 껴보면 나온다니까요. 김자, 성자, 기자. 네.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형제가 다섯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누고도 남아서 네. 양로원 주고 막 양딸 주고 양아들 주고 막 별일이 다 났는데 나는 10원도 못 받았네. 왜 못 받은 거야? 내가 복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복이 있었으면 거기서 아파트라도 한 채 사주고 애 키우고 살라 했겠죠.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난 돈을 또 몰랐어. 나도 탓이 큰 거지. 왜냐면 돈을 알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대항하고 막 해야 되는데 네. 순진하게 있잖아. 10만원 주면 10만원 준 대로 살고 거의 멍청하게 살아. 그러니까 못 사는 것도 지재요, 한마디로. 지가 똑똑하면 잘 살아. 네. 나도 멍청해서 개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는 걸 외쳐버리니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선생님이 이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대처를 잘 못하셨다 쳐도 또 어떤 그런 기운이 운기가 또 있으면 또 그냥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또 더 잘 챙겨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네. 저는 뒤도 안 보고 싶었어요. 네. 제 마음이 아. 뺏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고 뒤도 네. 안 보고 싶었어요. 아. 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노력해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본인 탓이라고 했잖아요. 네. 첫째는 내가 재물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면은 내가 그만큼 그거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네. 내 욕심도 이렇게 안 묻히게. 네. 근데 결국에 다 지 손에서 다 이렇게 흘러버린 거잖아. 근데 또 사주에 내가 보기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돈을 받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그죠? 근데 사주에 저는 초년을 보면요. 네. 개고생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 초년은 개고생해라. 그건 뭐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못 바꾸지. 내가 아. 타고났기 때문에. 아닌 게 다르니까 개고생했잖아, 완전히. 네. 어? 그러면 그런 시기가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마음을 이렇게 다지면서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또 들었어요. 노후팔자는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노후팔자 좋아하지 뭐 좋아. 그냥 그러겠지. 적당히 좋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뭐 노후도 가겠지. 노후 되려면 65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신령님들이 하신 말이 정확하게 55세. 제가 네. 55세잖아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그 신도들한테 여기 법장에 사오면서 야 얘같더라 나 다 따라와 나 55세만 되면 엄청난 부자 된다는데 빨리빨리 따라와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럼 60세 되면 일도 안 해도 돼.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네. 신장님 말씀이 딱이에요. 딱. 네. 딱. 근데 저는 이제 노후 팔자 좋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정말 맞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을 것 같고 이제 노후의 팔자가 한번 확 뒤집어진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지금 그 뭐 돈 8억 그거 이렇게 빌려준 것만 아니면 네. 제가 근심 걱정할 게 없죠. 네. 사실은. 근데 그 돈도 이제 나는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고생해서 돈을 모은 돈이라서 네. 써보지도 못한 그런 돈이라서 네.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 안 그러면 줘버리고 싶은데. 네. 선생님, 그러면 각자 그 재물이 고이는 시기를 네. 뭐 운기는 바꿀 수는 없다 쳐도 못 바꿔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어주실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짚어주죠. 네. 너는 몇 살 때나 가야지 형편이 좋고, 너는 이제 직장 그만 다니고 자영업해라. 네. 뭐 이런 거. 아. 왜냐면 너가 여기서 지금 부자가 되는 운이 있는데 네. 직장을 다니면은 네가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라도 하면 된다. 왜? 어떻게 뭐라도 하면 되냐고 그래요. 네. 네가 팔자가 지금부터 부자대란 팔자인데 뭔 일 하면 꺾이겠냐예요. 아. 근데 망할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네. 여기에 사주에서 까먹는다고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나중에 별별 일 없이 산다고 나와요. 네. 그래도 고집 피우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응? 맞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네. 아, 그런 정도를 선생님 짚어주시고 그거를 참고 삼아서 잘 이렇게 그 설계에 가시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여기서 점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야, 너는 어떻게 하면은 노후에도 돈이 이렇게 없냐 물어봐요, 제가. 너 이렇게 놀아도 되겠니? 그러고 막 혼내요. 네. 너 자식한테 손 벌리려고? 그러면서 혼내요. 네. 너 근데 자식들이 너한테 돈 그렇게 막 안 줘. 왜 놀아? 한심하게. 좀 한심하다고 표현해요. 네. 지금 여기저기 다 봐도 못 다닌대, 그만. 여기저기 다 봐도 다녀, 그래요, 쟤는. 네. 안 해도 되는데, 지가 그러던 말이야 상관없는데, 걱정돼서 나 말해줘요. 네. 여기저기 다 봐도 막, 알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너 팔지 어떻게 갈 건데. 그쵸. 오늘도 막 여기 앞에 앉는데 막 혼내버렸는데, 내가. 너는 네 새끼한테 장가 갈 때 아무것도 안 해줬네?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안 해줬대요. 네. 근데 집구석에 너고 싶냐? 그런 마음 들어? 저는 엄마의 마음을 말해. 아, 그쵸. 네. 지금, 뼈가 부서져도 나가서 일해 넣어. 그런 정신을 어떻게 살아? 난 막 그래요. 네. 내가 사실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다 안 와도 되우지. 근데 난 옳은 걸 말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들 딸은 실패할 때 10원도 못 줬으면서 제대로 못 줬으면서 먹고 논다는 게 많이나 돼.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일하기 싫으냐 그랬어요. 네. 절대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은 아들만 생각해. 불쌍한 아들. 네가 결혼시키다 아무것도 못한 아들만 생각해. 그리고 몇 빠지게 몇 달 일해. 그러면 너 한 뭐 5,600만 원 벌겄네? 그러면은 그 500만 원 너한테 절대 쓰지 마. 쓰지 말고 네가 아들 만나자 해서 그 손을 손에다 콕 줘줘. 엄마 아무 데서 미안하다. 네. 지금 안 해주면 너는 늙어서 더 못 해줘. 평생 이제 자식이 봤을 때 앤수야 너는 부모가. 그러면은 그래도 사랑이라도 전해줘라.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너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마음만큼은 이렇다. 네.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가 이 돈만큼은 너한테 주고 싶었다 하고 딱 손에 쥐어주라겠어요. 아.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감동받겠냐고. 네. 근데 너는 놀고 새끼는 가난 찌질하게 살고 그게 맞는 얘기야? 네. 저는 옳은 얘기로 봐야 나중에 이제 네. 소문날까 봐 겁나. 이번 선생님은 너무 싸가지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옳은 소리. 왜냐면 저는 갑자기 이보 선생이어서 이보 선생에다가 갑자기 엄마의 마음을 돌아가 버려. 열받아 버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노후에 뭐 처먹고 살 거냐고 막 그러고 저는 막 해요. 우와. 노후에 걱정 없으면은 그대서 잘 먹고 살아. 그랬는데 딱 보면 노후에 걱정이야. 네 새끼가 돈 줘서 먹고 살겠어. 그럼 어찌하여 내가. 네. 새끼가 주면 먹고 살아 이래야 돼. 선생님답게 여기서 일에 나가서 그럼 막 그래요. 그러면 사실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 말. 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10만 원 받고 전만 받으면 돼.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열받아 보니까. 그래서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 오늘. 네. 몇 달 일해갖고 10원도 쓰지 마. 네 앞에서
네, 네 목으로 10원 넣지 말고 아들한테 딱 갖다 주라고 했어. 네. 그분은 그래도 좀 뭐 쓴소리지만 약이 되겠는데요. 그분한테는 반성을 네. 해야지. 반성을. 네. 왜냐면 우리가요 늙으면 네. 더 비참해요. 이제 돈 못 버니까. 아. 돈 못 벌으면 이제 자식한테 손벌려야 되잖아. 네. 그럼 어찌해요? 지금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네. 자식이 어려운 거 좀만 도와주면은 나중에 그래도 어? 네.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한테 이런 마음은 있었다. 네.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부모란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생활비 주라고 하면 어떤 새끼가 좋아하냐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네. 네. 우리 아들은 나들어 노후까지 아프지 말고 돈 벌래요. 네. 자기 책임질 자신 없대요. 그래서 너는 그 말도 그만하라고. 너는 흐끗하면은 그런 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나는 엄마가 혹시 지금 책임지게 될까봐 무서워. 그래서 뭐가 무서운데? 내가 그러면은 아니 그보다도 엄마 내가 엄마가 쓴 돈을 감당이 할 능력이 안 되잖아. 엄마 돈 너무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써 요즘은. 요즘은 뭐 돈 쓰실 시간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쓰는데 조금씩 네. 쓰는데 옛날에 네. 비하면 안 써요. 네. 왜 안 쓰냐면 애도 이제 장가 보냈고 이제 뭐 쪽쪽쪽 아, 해야 되니까 아. 아무래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람이란 게 다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내 방황할 때가 없어요. 네. 그때 돈 겁나게 써버렸다니까. 아. 어? 아. 네, 앞으로는 네. 그렇게 안 살 거고, 네. 잠깐 방황한 걸 끝낼 거고, 네.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항상 엄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에 대한 의식이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워낙 이렇게 열심히 살아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안일하게 막 너무 느긋하게 막 이렇게 살면서 근심을 하는 사람 보면 또 안타까워요. 네. 나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노력하면 다 될 텐데 네. 핑계는 많아요. 이거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 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 늦었지만은 지금 열심히 일해야만이 네. 그나마 벌 수 있는 거야. 이제 5년 뒤, 10년 되면 더 못 벌어. 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은 나갈 자신이 없는 거야. 네. 돈 벌러 갈 자신. 아. 하다 보면 다 돼. 네? 네. 그냥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아니 지가 나가서 한 달에 200만원씩만 벌어도 10년이면 얼마예요? 네. 어? 2억이잖아. 그러면 불쌍한 신랑도 살리고 새끼가 혹시나 집 없으면 집사라고 1억이라도 보태주고 네. 그러게 이렇게 보람되게 하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밥만 먹고 살면 다야? 그거는 꼭 다 잘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밥만 먹고 살려면 노후 대책까지 딱 끝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나이에. 네. 그렇죠? 네. 우리 나이 때 편하게 튕작튕작 먹고 산다. 네. 그러면 노후 대책 이미 끝난 사람이야 돼. 네. 안 끝났으면 열심히 일해야 돼. 네. 맞아요, 선생님.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새끼들이 네. 며느리가 무시한다고. 아, 오늘은 저기 뭐 재물이 고이는 시점 있잖아요, 시기.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뭐 바꿀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더 계획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딱 뭔가 사업할 때랑 보면 이 사람 사주에 네. 사업해서 돈 벌 운이 없으면 100% 까먹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우리 꽃두령 아빠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직장을 열심히 다녔어 몇십 년. 네. 그래서 내가 꽃두령 아빠한테 이제 그만 직장 다녀. 네. 이제부터 자영업하면 그때 말로 5월 달인가 6월 달 됐나? 네. 10월 달에 가게 오픈하면 정말 돈 벌 거야 했는데 돈 엄청 벌잖아요. 와, 네. 그 돈 버는 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돈 번 시기도 없는데 팍 자영업 벌려봐. 네.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자영업한다 하면 깝깝하게 잘 되겠다 못 되겠다 말도 안 나와. 아.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왠지 알아? 그 내가 네. 봤더니 네. 자영업할 주제도 안 되는 것이오. 아. 어차피 못 할 거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아. 제가 이제 풀어보니까 그래. 네. 너 돈 없지? 뭐 없대. 네. 지 생각이야. 아. 그러니까 야 자영업한다 했으면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말이 나오는데 좀 하면 안 나오냐? 네. 그랬더니 야 혹시 돈 있는 거 아니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돈도 없고 그냥 네. 한번 물어봤대. 아. 근데 얘가 돈이 준비가 있어. 맘만 먹으면 그러면 자영업하면은 아 넌 돈 네. 벌겠다 망하겠다. 이 네. 말이 나와. 아. 근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은 돈 자체를 만들 길도 없고 네. 되지도 않은 사람이 물어본 거더라고. 아. 풀어보니까 그래요. 풀어보니까. 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거네요, 선생님. 그럼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후 팔자가 좋다라고라도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은 그래도 노후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돼요. 밥은 네. 먹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울 정도로 노후에 답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네. 지금은 그냥 일당제라도 뭐 해서 먹고 산다 치면 노후는 뭐 먹고 살 건데.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땐 더블로는 일해야 돼, 더블. 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네. 일하고. 그래야 몇 프로 모으지. 안 그러면 네. 죽어. 재물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기도 알아보고. 아, 그리고 네, 내가 보면은. 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네. 딱 봤을 때 재물이 앞으로라도 이렇게 모으기 생긴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답이 없는데, 야, 넌 노후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어오겠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아들이 너무 잘 돼갖고 좀 준다든지, 네. 아니면 허름한 집을 뭐 하나 사놨는데 재개발이 된다든지, 아. 그 보따리 하나가 들어올 기회가 또 있어. 이렇게 네. 나와요, 말이. 아. 근데 쫙 봐도 어쩌냐, 노후까지는 돈 하나 들어올 데가 없다. 네. 이렇게 나와요. 아. 근데 또 왜 놀아 그래요? 아, 그럼 더 열심히. 네. 당장 직장 네. 다녀야죠. 네. 당장 오늘도 막 징징거려요. 직장 안 다니고 싶다고. 그래도 뭐라 했다니까요. 네. 뼈와 이 자식에서 뼈와 살을 갈아서 네. 다녀. 놀고 싶대요. 네. 그래서 이 새끼들 결혼할 때 뭐 해줬냐? 아무것도 안 해줬네.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그럼 집은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처갓집에서 해줬대. 아. 네, 그 복은 있지만 이 새끼가 얼마나 눈치 보고 였냐 내가 하는 말이. 네. 그러면 그런 말이 넌 나오냐? 내 말이 어떻게 네. 그런 말이 나오니? 그냥 뼈와 살을 갈아서 네. 딱 3개월만 나가서 일해.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그래서 정말 네가 아들한테 다만 목돈이나 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네. 너는 첫 평생에도 그것도 못했으니까. 네. 그러면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3개월만 죽어 일하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 한 거지. 네. 3개월만 죽으라고 일해갖고 뼈와 살을 간다고 생각해. 네. 네 아들만 생각해. 그래서 그 돈 뭐 한 500백 벌거든. 500만 원만 탁 이 새끼 만나서 손에 줘줘. 네. 내가 그것까지 상관없는 문제는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하고 자식한테 한 번이나 따뜻한 마음을 줄 시간이 없잖아요. 네. 지가 이제 가면 생각하겠지. 네. 지가 사람이라면 직장 다니겠지. 여기까지 했는데. 네. 몰라, 저는 이제 나중에 구독자들한테 욕 엄청 처먹을지 모르지만, 옳은 소리는 엄청 해버려. 네. 그걸 못 봐. 네.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왜 젊어요. 나이가 나하고 똑같아요. 네. 55세. 55세라고. 네. 그러면 나가서 뼈와 살을 깔아갖고 일해서, 어? 지가 먹고 논다면 어차피 신랑이 벌어다 준 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 네. 그러면 지가 본 돈은 이 새끼한테 한 번쯤 마음을 주라는 거지. 네. 애기가 얼마나 감동받겠어. 엄마가 500만 주면. 그쵸? 그럼요. 엄청 감동이죠. 그러면 얘는 죽을 때까지 아들한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앞으로 한 번도 안 와. 아니, 더 힘없는데 뭔 돈을 벌어주겠냐고. 네. 그쵸? 그러니까 내 말은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아들한테 줘라. 왜냐면 결혼했는데 자식한테 아무것도 그렇게 안 해주고 너 놀고 싶냐 내 말이 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애가 불쌍하니까 그게 감동을 시켜주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방법을 일러준 거죠. 네. 그러고 후에는 네가 놀든가 쳐놀든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대답이 없고 혼자거려. 그래서 내가 너는 이 상황에서도 대답 못하냐 그랬더니 대답 안 해. 아. 힘들어서요. 그래, 힘들어서요. 네. 나도 힘들 죽겠어. 그래서 내가. 저도 막 현기증 나요, 막. 네. 제가 일이 좋아서 하겠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그 스트레스가 확 와버리면 옳은 소리를 꼭 해버려야 되는데, 이해하세요. 여기서 전보다 보면은, 전화로는 괜찮아도 실제로 전보다 보면은 내 마음과 따로 이렇게 열통 터지는 뭐가 나오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줘야 돼. 네. 제가 좋은 말만 막 이렇게 해주고 칭찬하면 손님도 막 데리고 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손님 안 데리고 와도 돼. 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나로 인해서 변한다면 네. 그걸로 만족. 아. 네. 네. 그렇죠. 네. 불쌍한 사람 구체중생 하는 게 뭐야. 내가 나중에 불편하더라도 네. 쓴소리를 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맞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게 제 태생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아.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